반갑습니다. 보이아 신입니다. 자, 오늘이 2020년 1월 8일이고요.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오늘 최고의 관심 이슈는 뭐였냐면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다는 이슈. 그게 지금 최고의 이슈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이제 하락을 하고 오늘 전체적인 지수가 훅 빠졌다가 훅 올라오고 이런 그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게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그뭐그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게좀 다르다는 거요. 오늘 그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들은 한 30개 정도 종목이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오늘 시장에 관심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30개이기 때문에 이름이 잘안 보이네. 30개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대충 보시면 알겠죠. 오늘 어떤 종목들이 지금 관심을 받았구나. 어떤 종목이 계속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이제 조금 판단해 보시고요. 30 종목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한 5분, 한 2, 3분이면 될것 같네요. 이게 이제 요 이제 이거를 설명해 주고 해야 되나?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 빅텍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가 와 있었거든요. 지금 또 대성에너지도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가 와 있었어요. 포메탈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상승할 여력이 있으니까 이제 이슈를 보든 재료를 보든 찾아봐라는 거예요. 찾아보고 내가 이게 뭐지? 이래 찾아보라는 거예요. 저게 이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만한 자리에 왔다. 사람들이 막 조회를 하고 무슨 테마나 이슈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회를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땐 자기가 이제 차트라든지 뭐 이런 걸 조금 더잘 보면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고 뭐 계산을 하거나 뭐 기법이나 이런 게좀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좀할수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저런 건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좋다. 그 공부를 해도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목이 없어서 좋은 종목 없나 좋은 종목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종목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종목 막 찾으려고 좋은 종목 어디 없나 이슈 종목 없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이방저방 돌아다니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좋은 종목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고 좋은 종목을 볼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좋은 종목은 늘 있어요. 너무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 그런 거 있죠. 주식 종목은 전부 다 사람 뭐 이런 그런 책 제목 같은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책이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이 보면은 좋은 종목이 너무 모든 종목이 거의 다 타점이나 이런 게 이때쯤 관심을 가져야 돼. 그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가 관심 가져야 되냐면 시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3개월 정도는 걸리겠다. 이거는 12시, 막, 단기 매매를 한다. 그럼 이건 12시 30분, 1시 정도, 12시에 내가 딱 보고 있는데, 이거는 최소 1시 정도 됐을 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겠구나. 그럼 시간이, 1시간이나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는 30분만 있다가, 나 끝낼 건데. 그러면 그 종목이 1시간 있다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종목은 자기한테 안 맞는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 아니죠. 1시간 있다 반등할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1시간 동안 기다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내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쨌든 뭐요 정도면 다 보셨다 생각하고 내일 또뭐 어떤 종목이 또 대충 예상은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종목이고 어떤 종목이고 어떤 종목이고 제가 원래 실시간 그걸 잘안 하는데 아프리카나 주식 시장이 열렸을 때잘안 봐요. 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회사에 늘 그게 주식 시장이 열렸을 때잘안 보는데 제가 주식 시장 열렸을 때 물량 그거 이야기한다고 아프리카 TV 하면서 SH 에너지 화학을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이렇게 선이 꺼져 있잖아요, 이게. SH 에너지 화학을 얘기 한번 했었는데 왜 생각이 나냐면 그 오후장에 그냥 딱 자고 일어나 가지고 자고 일어났는 게 아니라 그냥
명단에 SH 많은 요 정확하게 요요 꺼였는 거 요거 보이죠 요거 요거 요 보여요 요거 안 보이면 알수 없다 요 빨갛게 요줄 꺼놨잖아요 그게 그날 이제 그 꺼는 거지 뭐 제가 미리 끊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력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건 세력이 있다 아, 이게 세력 물량이라라고 이제 물량 그 이걸 왜 봤냐면 세력이 물량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걸 종목을 본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세력이 물량 요날 그날 요때 그거였거든요. 요날 요때 이제 1100원대 요때 이제 세력이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물량 이제 그 얘기해 준다고 이때 이거는 세력이 있고 세력이 물량 받쳐놓은 거라고 세력이 그래서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할때뭐 매수고 그 세력 있다 뭐 어쨌든 그래 얘기했는 건데 이게 세력주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모아이모 도라는 거 이런 게 공부를 조금 하면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고 공부를 못하면 조금 추격 매수를 할수 있는 거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 이거는 한 십몇 프로 그냥 흔들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자리 잡았으면 지금 거의 몇 프로 수익 났죠? 수익이 꽤 나잖아요. 이게 며칠 만에 뭐요 자리 1100원대 요 자리 잡았으면 요 수익이 지금 이게 뭐야 이거? 며칠 상간에 이제 50% 났잖아요. 1, 2, 3, 4, 5일 만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게 나가는 거예요. 멘탈이 나가. 이게 실력이 아니라 저도 적은 SH 에너지만 그날 이제 종목 봤을 땐 그냥 저거는 뭐 지금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보는 거고 며칠 전밖에 안 됐잖아. 요게 이제 며칠 전이니까 돌려서 보니까 오늘 눈에 들어와서 그냥 보는 거지. 전잘 돌려보진 않아요. 제가 뭐 오늘 이 종목이 이렇게 갔다 뭐 저럴 것 같다. 이거 한거잘안 돌려봐요. 그리고 뭐그 종목이 어제 내가 이게 타점 잡았는데 갔나 안 갔나 그거 확인도 안 해요 저는 잘 그거 확인하는 거는 몇년 전에 확인했고 지금 같은 경우 그런 거 확인 안 해요 확인해 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에 변동이 생기는 것만 확인하는 거지 뭐 올라갔는데 떨어졌는데 그거 확인해 확률 어차피 계산해 보면 70%밖에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계산을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뭐 그냥 주식이라는 것도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유하시겠습니다.